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원주권 뉴스입니다. 오늘만 도내에서 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89명으로 늘었습니다. 원주시 무실동에 사는 40대 남성이 지난 12일 서울에 있는 직장에서 동료인 서울 동작구 85번째 환자와 접촉해 감염됐고 이 남성의 40대 아내도 함께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습니다. 이들의 자녀 3명은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한편 춘천에서는 강원대 인도네시아 유학생이 어제 입국해 검사를 받았고 오늘 새벽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송버스에 함께 탑승한 17명 가운데 12명은 음성, 5명은 검사 중입니다. 또 강릉에서는 경기 용인 확진자가 다녀간 선크루즈 호텔 직원과 평창에 여행을 왔던 10대가 확진됐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폭증하는 가운데 원주시가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원창목 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지만 확산 양상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도서관과 박물관, 경로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지난 2월 말부터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했다가 5월부터 정상화했습니다.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진이 지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개학을 앞둔 학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어제 도내 유초중 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전교생이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의 경우 오는 9월 11일까지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다만 기초학력 미달과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에 대해서는 매일 등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개학과 함께 전교생 매일 등교 계획을 세웠던 학교들은 비상 연락망을 통해 주 2회 또는 격일 등교로 수업 방식을 변경하는 등 혼선을 겪었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에 더해 해외 유학생 확진 사례까지 나오면서 2학기 개강을 앞둔 도내 대학들의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원대는 수도권 확진자 증가와 더불어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한 유학생 한 명이 오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이번 주 내에 2학기 수업 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30인 이하로 정했던 대면 수업 기준을 강화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 개강일 연기까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세대 미래 캠퍼스에서는 9월 1일 개강 전에 190여 명이 입국해서 2주간 기숙사 등에서 자가격리할 예정입니다. 태백을 제외한 도 전체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원주 지역 경로당 376곳이 무더위 쉼터로 운영 중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이용 시간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용 인원은 15명으로 제한되고 무더위 쉼터로만 한정해 운영됩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경로당 휴관 여부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원주 지역 경로당은 코로나19로 지난 2월 운영을 중지했다가 7월 20일 운영을 재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축소 개최 예정이던 원주 다이내믹 댄싱 카니발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원주 문화재단은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음 달 10일로 예정됐던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는 최근까지도 해외팀과 군부대 경연을 폐지하고 먹거리 부스를 없애는 선에서 이른바 축소 개최를 준비해왔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결국 축제 전면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횡성군과 평창군이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2020년 사회조사를 진행합니다. 지역별로 800개 표본 가구에 만 13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건강과 가족, 지역 산업 등의 40개 공통 항목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별 특성 항목으로 구성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경우 비대면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